안녕하세요. 저는 1학년 4반 홍희정입니다. 지금부터 홍문의 자랑, 기숙사를 소개해볼 건데요. 저를 따라오시죠. 저는 소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 같고요. 왜냐하면은 호실에 있다 보면은 네 명이서 방 같이 쓰는데 저희가 서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같은 룸메끼리 같은 방을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세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세탁실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세탁하기 힘든데 여기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건조기도 있어서 한 1시간 반이면 옷을 다 말릴 수 있어요. 7시 30분까지 조식을 먹으러 가야 되니까 일찍 준비해야겠죠? 깨끗한 화장실은?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자기주도 학습실입니다.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성장을 향상시킬 수 있겠죠? 개방형 좌석이 있는 자기주도 학습실도 있습니다. 우리 학교 기숙사 진짜 좋다. 맞아 맞아.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. 학생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을 소개해볼까요? 이렇게 간식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도 있고요. 또 분리수거는 필수겠죠? 문장 시청과 수행평가 준비를 할 수 있는 컴퓨터실입니다. 생활하면 아무래도 1학년이나 3학년 다른 학년들이랑 소통도 많이 하고 집에서보다 공부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좋아요. 저희 기숙사에서는 삼시세끼를 영양가가 갖춰진 음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학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아침에 절대 지각을 할 일이 없어요. 마지막으로 저희 자습실은 항상 쾌적한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 더불어 시간도 정해져 있어서 체계적인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. 이로써 기숙사 탐방을 모두 마쳤는데요. 모두들 기숙사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셨나요? 우리 모두 풍문 기숙사에서 만나요.